낙태 수술도 애 난 거랑 다름없어요. 4개월 넘은 수술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오늘 하루라도 푹 쉬세요.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금일 5월 2일부터 실시하는 출산 후 산모검진을 위해 오신 분들은 별관 2층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금일 5월 2일부터 실시하는 출산 후 산모검진을 위해 오신 분들은 별관 2층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저 한쪽 잘 좀 닦아봐. 김치 묻었잖아. 얼룩 찌겠잖아. 살아서도 비정규지, 죽어서도 비정규지. 그나저나 형, 저 인간들 복직해놓고서 어떻게 오냐 여기? 어? 우리 배신의 주제. 그래도 저 인간들 복직했다고 얼굴도 좋아졌어. 뭐야, 남자 장신이야. 형이랑 애들 간대. 애는 잘 커? 응. 언니는? 잘 있어. 그래. 저기. 아, 지금 정신 좀 차려. 들어가 봐야 되겠다. 그래. 그냥 가게. 간다. 네. 응. 잘 지내고. 그래요? 형 다음에 봐요. 응. 수고해. 기철아, 먼저 갈게. 수고해. 술 좀만 먹고. 형, 미안해요. 다음에 술이나 한잔해요. 그래서 어디 가는데? 들어가 봐야지. 여기 오느라고 잔업이 밀렸다. 그러니까 씨발 어디 가는데? 갈게. 야, 야, 카드에서가 니네 하나인 줄 알아? 어? 어떻게 니가 해결이 됐다며, 어? 아, 이게 뭐야?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? 됐어. 됐어. 나 그런 거 필요 없어. 이거 똑바로 안 하면서 너무 똑바로 줄 거야. 카드 어떻게 할 거야, 아가씨? 잘한다, 중호. 계약직 퇴직 희망서랑 과경근로 계약서. 작성 안 한 사람들 지금 바로 사인합시다. 언니, 제발 좀 하나 사요. 비품 나오잖아, 조금 있으면. 암튼 정말 미안해요. 아휴, 그 여자가 오늘 아파요? 아니야, 괜찮아. 휴가라고 했는데도 언니만 찾아대잖아.
그리고 자꾸 그 김대리 새끼가 아니 무슨 강아지 새끼 마냥 깽깽대는 거야. 여림 씨 괜찮아? 예, 괜찮아. 생리가 얼마나 심하면 휴가를 다네. 왜? 세차 좀 했다. 왜? 아, 들어가 봐. 그리고 어디 보자. 이보영 좀 해라 해, 응? 퇴직금을 준다고 해도 안 해. 응, 임시도 옮기면 좀 하고. 야, 요거는 이제 필요 없지요. 너 진짜 헤어지긴 헤어진 거야?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이 소리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아니 유미 진짜 부엉이다. 50번째다. 어디냐고. 아니 맞아 고쳐. 여기가 어디냐고. 아, 헬스. 딴 데 갑니까? 벌써 3만이나 넘게 나왔는데. 죄송합니다. 전화기 꺼져 있어. 꾸부 꾸부란 육교라고만 해. 이 넓은 서울에서 어떻게 찾아요?
야, 이모님. 야. 아, 너 지금 사람이 죽은 마당에 꼴랑 5만 원 때문에 그러는 거냐? 어? 몰라. 그래, 꼴랑. 그 잘난 5만 원 벌려면 내가 2년 전에 술을 몇 번이나 들어야 하는지 나 알아?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 그만 때려치우라고 그랬잖아. 때려치면 때려치면 사람 두 살이나 먹으면 누가 먹여 살려준대. 100년, 1000년 그렇게 살아라, 어? 네네, 고객님. 죄송합니다, 고객님. 사랑합니다, 고객님. 고객님, 고객님. 참자. 그치 않을 기능이 없다고 하잖아. 야, 이 새끼들 이거 진짜 조립이라고. 아, 완전 날륨만 날륨이야, 어? 안쪽 수평 하나도 안 맞고. 에휴. 내가 조립할 때 말이야, 어? 1mm 때문에 수십 번을 다시 하고 그랬어. 진짜. 가다 한 달려서 떨어졌나?
요즘 택시는 카드도 받는다는데. 아유, 죽겠네 정말. 고니마 미안. 아니 뭐 카드에다 다닌다는데 카드 하나 없다는 게 좀 그렇잖아. 누가 들으면 무서워. 전화 받는 주제에 카드에서 다닌다고 하네. 하긴 언제 정리될지 모르는 하루살이 인생들인데. 아, 귀 아파도 좀 참지. 아, 뉴스에서 보니까 항생제가 애한테 별로 안 좋다던데. 어? 야! 이모님! 아, 나 정말. 쉽게 살자. 뭐? 쉽게 살자고, 이제 우리. 얘 말하는 것 좀 봐. 뭘 쉽게 살아, 어? 남들처럼 1년에 몇 번은 뮤지컬도 보고 제대로 된 외식도 한번 해보고 몇 년쯤 사귀었음 결혼은 안 되고 여행도 가고 나이면 그냥 남들처럼 여기나 몇 번 회사가 딴 직장 없고. 그러면 남들처럼, 남들처럼 지겹지도 않냐? 응? 그리고 너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남들처럼 욕이나 몇 번 하고 물러나라고? 너 지금 제정신이냐? 그럼 어쩌자는 건데? 쪼다야? 뭘 어째? 말 많던 새끼들 다 도망가도 난 절대로 포기 못해. 어? 2년 넘게 길바닥에 잔 게 아까워서. 아니, 사람 죽인 것들 절대로 용서 못해. 알아들어? 난 네 맘대로 다 하면서 조금 참으라고. 한국이 맛은 나고 참으라고. 야, 맞춰. 나, 내가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데, 뭐? 진짜! 됐네. 그치? 헐스자, 우리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우리 꽃님이 어떡하고. 나 그 말 하러 온 거야. 미안하다. 근데 너까지 그러면 어떡하냐? 응? 안 그래도 나 일도 다시 시작할 거고 그리고 아니야, 아니야. 비가 그치긴 할까? 그래, 그 따뜻한 좋은 걸로 사주고 싶고 그런 따뜻한 주장도 있고 싶고.
꽃님도 전화하거나. 이따 저녁도 해줄게. 너 왜 그래? 위험하다고. 정신 차려. 웬만하면 회사에서 타라 사지 그래. 뭐 비품 새로 해주실 때도 됐잖아요. 우리가 왜? 우리가 자기네 비품을 왜 사줘? 자기네 월급 주는 데다 사달라고 해야지. 박연금만 다섯 달이다. 다섯 달. 아우 마른해 빨라. 가자 좀 가. 야, 아무튼 우리나라 아줌마들 대단해요 대단해요. 응? 집에서 애나 키우지 너 차는 가지고 나와가지고 남이 앞길을 막냐고 앞길을. 어휴. 비오는 거야? 아형 비와요. 아이고 아무튼 세타만 했다면 비가 와요. 감사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이만 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